네, 이번 시간에는 다음 클라우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다음 클라우드는 다음에서 제공하는 파일 공유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. 현재, 뭐 2007년, 2012년 7월 현재입니다. 50기가를 제공하고 있고요. 국내에서 가장 큰 용량을 제공하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.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용량일 수도 있어요. 제가 아는 글로벌 서비스들이 다 50기가 안팎 안쪽에 용량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요. 근데 그거는 뭐 현재 얘기고요. 자, 디바이스별로 파일을 자동으로 복제해주는 기능, 또 파일을 다음 클라우드의 서버로 백업해주는 기능, 또 각각의 파일들의 변경점들을 저장하는 버전 관리, 그리고 다른 사람과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 기능을 제공합니다. 자, 윈도우, 매킨토시, 리눅스, 아이폰, 안드로이드 앱을 제공하고 있는 크로스 플랫폼 서비스입니다. 자, 여기 홈페이지가 있는데요. 이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다음 클라우드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고요. 이 다음 클라우드는 이 프라이빗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. 다음 계정은 뭐 거의 다 가지고 계실 테니까 다음 계정을 로그인하시면 자,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이 다음 클라우드에 대한 웹 환경, 웹 인터페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왼쪽은 윈도우 탐색기로 치면 이 디렉토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. 디렉토리를 탐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오른쪽은 그 선택된 디렉토리에 해당되는 폴더나 파일들을 리스트업 되는 화면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탐색을 해서 자신이 파일을 이렇게 열람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 로컬 컴퓨터, 즉 자신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만들어진 파일들을 웹상에서 볼수 있다라는 것이 이 다음 클라우드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. 뭐 이건 대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들도 다 이런 기능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 다음 클라우드가 의미가 있으려면 사실 여러분이 이 웹을 통해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이렇게 파일 올리기가 있으니까요. 근데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여러분의 자신의 컴퓨터에서 어떤 파일, 이미지나 아니면 동영상이나 또는 뭐 엑셀이나 워드 같은 문서들이 있겠죠. 그런 파일들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자동으로 요 다음 클라우드 서비스로 업로드 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요 밑에 보시면 PC 싱크 프로그램 다운로드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. 이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모바일을 사용하신다면 모바일 앱 설치라고 하는 요거 보이시죠? 요걸 클릭해서 이 각각의 자신의 디바이스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됩니다. 예,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설치 수업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.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. 짧게요.